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2016년의 첫 주일 아침 주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저 모일 때마다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이어지는 2016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이런 복된 일정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기를 마련하셔서 역사의 새 장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로서 세워지기 이전에, 왕을 세우기 이전에 사사 시기에, 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최대의 위기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사람이 사무엘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무엘 직전의 제사장인 사람 엘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으로서의 통치를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거의
유일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죄송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만들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위로부터 제사장인 엘리로부터 그의 아들까지, 그리고 백성들에 이어지는 모든 생각, 그들이 추구하는 계획, 노력, 꿈,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탐욕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는 일이 다 묵인되는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었고, 그 일을 보면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성소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부패하고 병들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 4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자 대책을 마련하자 머리를 맞대고 국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 모여왔던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론이 뭐냐면, 사무엘상 4장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으니 이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앞에다 세우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세워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뺏겨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아들 둘 다 다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던 중에 있던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던 산고 중에 또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가면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고 붙였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좌충우돌, 점점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이런 상황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만들어진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 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론이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썼던 거기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인 만나 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상자이기 때문에 무슨 그렇게 정교함이 동원이 돼서 아주 공을 들여서 만든 최상품 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무슨 도구로 무슨 기술로 무슨 귀금속을 가지고 최고의 나무를 찾아서 상자를 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잡하기 짝이 없는 아주 조악한 이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상자 자체에 무슨 능력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거기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이게 의미고 이것이 언약궤가 가지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능력을 지닌 하나의 궤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것만 앞세우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 섬기는 일에 빠져들어가고 물질에 빠져들어가고 세상의 유행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게 아니라 세상 명예, 돈, 출세, 이방 종교가 가져다주는 퇴폐적인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라도 돌이키시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신적인 주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신비한 궤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만사형통, 그저 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굴러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없어지고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0년이 지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오늘도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 여러분 차에 성경 찬송 아마 한 세트씩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차에다가 성경 찬송 하나 넣어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갑자기 어딜 가시게 되든가 예배 장소에 가시게 되든가 또 집에서 나올 때 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이 교회 오실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잘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성경 찬송 이걸 차에다 두면 교통사고 좀 피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요만큼도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성경 찬송은 부적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에 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올해 내가 감당할 내 믿음의 책임은 다 한 거다, 그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이 일, 이걸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훈련이나 그 봉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적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그것만 있으면 만사형통, 다른 것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철야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걸 치름으로써, 그 값을 치름으로써 내 문제가 다 응답받았다,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그 도구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부적 쪼가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 오랜 세월 속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참 많이 반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세기에 일어난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 있었던 기독교회가 궐기하여서 우리가 이슬람권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 회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외쳤던 표어가 뭐냐면 Because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표어였습니다. 그 표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아니다, 그렇다, 논쟁의 여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었던 모든 군주들이 다 자기 자신이 군사를 동원해서 직접 참여한 사람도 있고, 많은 군주들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대고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그 이후에 한 200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갈 때마다 약탈, 노략질, 도둑질, 사육전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만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슬람에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직도 그것이 어떤 원한의 원인이 되는 이런 요소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형편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들 뭐 거룩한 꿈을 품고 성지를 향해서 그 먼 길을 출발해서 나아갔는데, 그때에 다녀온 군인들이 성지를 갔다 오면서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물건들, 아 이게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암흑의 사도가 사용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는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100년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00년 동안 남아있으면 뭐가 남아있겠고, 또 남아있다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수도 없이 많은 물건들, 이게 신앙 안에서 의미가 있다, 그걸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표하고, 거기다 만지기만 하면 기적이 전해진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순례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들어온 물건 가운데 가장 관심의 대상이 뭐였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 조각이다. 그래서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100년 된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나무 말고. 뭐 가구든지 뭐든지 말라버린 그 나무 조각이 1100년 지난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보관했어도 1100년 된 십자가가 남으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이게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이다 해서 나무 조각들을 날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 십자가 운동 때 가지고 온 1100년 지난 이후에 십자가의 조각들을 다 모으면 십자가가 한 100개가 되고도 남는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조각만 있으면, 이게 부적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조각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삶 속에 만사 형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 가서 노략질을 하고 살육을 임상하고 약탈을 하고 폭행을 한 죄가 다 지워지고 내게 이 나무 조각, 십자가 조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 것이 없고 그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제도, 뭐 규칙, 원칙, 법, 어떤 훈련 방법, 어떤 프로그램 다 우리가 열심히 동참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걸 함으로써 내 할 바를 다 했고 그것으로 나는 만사형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적 조가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프로그램, 뭐 어떤 제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갖추어야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죄로 인하여서 세상과 물들어버린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그 전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뿌리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이 빠져들어가 있었던 이방신 섬기는 그 마음, 갈라진 마음,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하나님 앞에 한 발 걸쳐놓은 듯이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그들에게 있었고, 그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절차와 전통과 모든 규칙, 제도,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이 가져다주는 물질의 풍요함, 이방 신 섬기는 잘못된 신앙이 가져다주는 타락적인 쾌락주의, 오락,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돈 많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먼저 빨리 출세하면 그게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의 물량주의, 이것에 푹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있는데, 형식은 다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유대인인데, 이름은 성소가 있고 제사 제도가 있고 모든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름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면 언약궤라고 하는 물건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고 저런 전통이 있고 우리에게는 괴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만사형통 다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언급하고 평소에는 늘 세상에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이 이름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필요할 때는 돈 먼저 벌어놓고,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물질을 구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우리 생활의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50이 되기 전까지 얼마를 모으리라, 60이 되기까지 내가 얼마를 모으면 그 이후에 행복하리라, 이 생각 가지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처럼 참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리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더 많이 모으는 것, 그것만이 올해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재밌게 놀아, 더 많이 좀 재밌는 걸 찾아다니고, 세상이 재밌다고 하는 건 내가 다 찾아보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리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잘 교제하고 거기서 서로 아주 재밌게 지낼 것이다.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삶의 목표로 놓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이고 또 부모님들의 특권입니까? 자식에게 최선의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이 공부 잘해서 주변에 있는 또래들 중에 제일 뛰어난 애가 되도록 하겠다. 학교에서도 1등하고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고 더 좋은 성적 받고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와서 나중에 직장도 좋은 데 나가고 성공하는 이런 자녀를 만들겠다.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생의 목표로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이 특별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가운데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새 아기를 가지고 있는, 뱃속에 이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런 일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제목이 이런 겁니다. 돌고래와 춤을, 뭐 영화 제목에 늑대와 춤을 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만, 돌고래와 춤을, 그게 뭐냐면 지금 복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선전을 하냐면, 돌고래라고 하는 동물이 굉장히 영리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라고 하는 것이 돌고래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초음파입니다. 사람 귀에는 안 들릴 수 있는, 그걸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생각을 했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한국분들 머리 좋다 생각했는데요, 누가 생각을 했는지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고래가 사람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 초음파가 아기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아기의 뇌를 자극해서 아기의 뇌 성장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광고를 그렇게 안 하고 이 뇌 형성에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럴듯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솔깃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청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약이 줄을 섰답니다. 그래서 이 목욕탕에다가 뭐 큰 풀장에다가 돌고래 풀어놓고 거기 이제 그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한 뭐 한 시간 이제 돌고래 그 초음파를 이 애기한테 쏘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려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번 하는데 30만 원이랍니다.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60만 원. 그거 한 번 하면 다 끝나겠어요? 정기적으로 해야 머리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슬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아기를 그렇게 해서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머리를 그렇게 좋게 해가지고 뭘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예약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제 그 얘기 듣고 너도 나도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다 줄을 서서 그 목욕탕에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오면 애들이 머리가 다 좋아질 텐데, 그러면 그 중에 또 머리 좋은 애들 중에도 여전히 1, 2, 3등 있고 꼴찌가 있게 될 텐데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끝없는 경쟁,
어떻게 해서라도 내 아이가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겠다고 하는 이 욕심, 야망,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아이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아이가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될 터인데요, 머리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정말 성품이 좋은 아이로 성장하도록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터인데, 부모님들이 머리 좋아지는, 이거면 뭐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거는 것, 이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건강,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부귀 영화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의 우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힘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중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그 힘들이 자꾸 다른 데로 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과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하나님만 쳐다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름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스바는 한 670m 되는 산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도를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겠는가? 삶의 현장에서 하면 하나님 그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는가? 왜 평야도 아니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하는가? 이 880m 정도면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 있는 그라우스 마운틴 뭐 거의 그 급입니다. 거기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리 올라오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결심하고 작심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법, 이제까지 살아오던 기준 좀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낄수록 더 자주 모여서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도구가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다가 붓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며 뉘우치며 기도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가장 시작은 항상 회개여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도 회개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역사를 허락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새 역사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허물이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은 저기 갈 자격이 없다 생각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한 장을 열었던 평양대 부흥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기도를 하는 중에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할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선교사로 한국에 와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일어나서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이곳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낙후된 생활 환경, 그들의 낙후된 문화,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생활의 모습, 이걸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또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친구가 세상 떠나게 되었을 때 임종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떠나면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당신에게 맡기니 내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오 부탁을 받았었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돈이 탐이 나서 그 돈을 그냥 내가 착취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회개를 합니다. 로일 전쟁 때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애를 업고 피난을 오다가 너무 힘들고 그 아이가 울어서 다가오는 적군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고민하다가 등에 업힌 그 아기를 내려서 퍼대기에 싸가지고 나무가지에 걸고 나는 도망을 나와서 나 혼자 살아남게 됐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그냥 지나가면 아무도 말할 것이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하며 기도하던 순간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번에 궤짝을 앞세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고 심령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이 상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일가가 다 사망하는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지고 있는 전통과 형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진 결론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언약궤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날 큰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반석이시라. 우리를 도우신 변함이 없으신 반석이시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을 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정리가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요만큼이라도 이가봇의 고백이 남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벤 에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